오늘은 김치 부침을 할 거예요. 예전에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안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김치 부침을 할 건데 저는 진짜 무식하게 먹어요. 그래서 일단 김치를 이렇게 해놨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김치를 그냥 넣고 밀가루를 먼저 베이스로 밑에다 그냥 밀가루 넣고 그 위에다가 김치를 젓가락으로 건져 넣어요. 그다음에 밀가루를 좀더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서 그냥 국물 없이 비벼요. 이렇게 비비면 이렇게 떡이 돼요. 좀더 넣어야겠네. 이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가요. 생각보다. 왜냐면 김치에 수분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반죽이 되는 거죠.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된 반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이렇게 물 반죽처럼 하면 수분이랑 물이랑 섞여서 나오는데 이렇게 밀가루로 하면 이렇게 김치 있는 수분이 밀가루에 달라붙으면서 반죽이 저절로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간단해요. 그냥 구우면 돼요. 뭐 양념 별로 할 것도 없이 그냥 이 상태에서 굽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덩어리가 많이 지지 않게 이렇게 해줘야 돼요. 덩어리가 져도 잘 익히면 되는데 아무래도 덩어리가 지면 잘안 익겠죠. 그러니까 밀가루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고 밀가루를 아끼지 말고 많이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대충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반찬 겸 그냥 그렇게 먹는 거고, 식사용은 아니에요. 식사용은 아니고, 제가 가끔 해 먹는 김치, 저만의 김치 부침이에요. 비싸게 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냥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해 먹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는 방식이고, 저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김치 부침을 하시는데, 반죽이 되게 이렇게 물처럼 해서, 이렇게 해서 먹곤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고 별거 없네요. 다른 분 보고 따라한 건 아니고 대충 이렇게 했고 비슷하게 만드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이 들어왔네. 너무 많이 들어왔네. 많이 들어와도 제가 먹을 거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넣지는 마시고요. 이렇게까지 많이 넣지 마시고 이제 푹 들어갔네요. 잘못해서. 후추는 안 넣으셔도 돼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후추 안 넣는 게 좋겠죠? 근데 저는 후추를 요즘 좋아해서 후추를 많이 넣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넣으면 안 되겠죠? 그냥 동영상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상관없으니까 뭐 건강에 안 좋다니까 많이 넣지 마시고 어쩔지 모르니까 일단 준비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무슨 반죽이 저거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튀기잖아요. 그러니까 튀기는 게 아니라 기름에 넣고서는 이제 조리를 하면 이게 기름하고 이제 흡착이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뭐이 상태에서 물을 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태에서 하면 기름하고 이 반죽이 알아서 붙어요. 그래서 물분 것처럼 되는 거예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익혀보겠습니다. 이제 반죽하기 전에 이제 대충 이제 기름을 부어야겠죠? 아이고, 너무 질겁네. 저는 요리하는 그런 요리사는 아니고 그냥 가끔 요리를 하네요. 잠시 멈춰놓고 그게 없네요. 딴게뭐 찾는데? 나무 주걱이 없었네요. 이번에 산 스테인리스 팬인데, 이번에 샀어요. 진짜 저렴해서 일반 후라이팬보다 더 싸요. 거의 그 정도의 가격? 그 이하의 가격 정도? 대충 왕십리에서 산것 같아요. 왕십리나 뭐 그런 스테인리스 을지로 가면 스테인리스 그 전문 도매 매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구매하셔도 되고,
굉장히 저렴하게 샀어요. 만 원대에 파니까, 뭐, 이렇게 스테인리스라고 비싸지는 않고, 그 대신 스테인리스는 단점이 뭐냐면, 이게 열이 빨리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타버려요. 그래서 스테인리스를 써버리면 스테인리스가 금방 색깔이 변하고, 이제, 이렇게 노랗게 변하고, 끓음이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불을 최대한 작게 해야 돼요. 일단, 기름을 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 잘 하시는 분은 기름으로 이제 코팅을 해요. 근데 저는 코팅 안 하고 기름을 씁니다. 일단 이렇게 그냥 기름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원래 코팅해 주려면 약간 이거를 끓여줘야 돼요. 끓여서 여기에 약간 카라멜처럼 달라붙게 해서 약간 이렇게 코팅해 주면 이게 늘어붙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을 갖고 불을 약하게 해서 해주는 방법으로 해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죠. 그리고 기름이 지금 많잖아요. 이거는 저거 뭐지? 부침이라서 기름이 많이 필요해요. 예, 제가 만든 부침이니까 좀 기름이 많이 필요하네요. 좀 다를 거예요. 아직 불이 너무 안 됐네요. 좀 예열이 너무 안 됐네요. 상관없습니다. 뭐, 저 음식을 저 따위로 만드냐라고 할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멋있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됐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중요해요. 스테인리스는 뜨겁게 하면 안 되거든요. 불을 최대한 약하게. 불이 올라오면 일반 후라이팬보다 3배의 강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이 그 정도로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금방 붙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그냥 딱 늘어붙어서 못 쓰게 돼요. 지금 불이 이 정도, 그러니까 가장 약한 거에서 약간 0.2mm 정도 센 편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바닥을 보면서 대충 늘어붙는지 보면서 해야겠죠. 지금 안 늘어붙고 있죠? 잘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별거 없는데 어차피 제가 먹을 거니까 상관없죠. 이러실 거예요. 아, 저거 후추도 많이 들어가고, 진짜 짜겠다. 그런데 뭐 제가 먹는 거니까 반찬식으로 먹는 거니까 상관이 없네요. 그리고 후추를 많이 들어간 건 아까 실수니까 뭐 그것까지 찝지 마시고요. 후추를 좀 많이 넣는 편인데 그렇게까지 많이 안 넣는데 오늘 실수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영상 찍으니까 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밀가루랑 그거랑 이렇게 같이 돼서 이제 반죽이 됐어요. 그러니까 반죽이 밀가루랑 이렇게 말이 안 나와. 밀가루랑 이제 김치 수분이랑 만나서 반죽이 된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름을 만나니까 코팅되면서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반죽을 해서 그러니까 그 뭐지? 부침처럼 이렇게 물겋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여기다 부침을 해서 이렇게 밀가루를 넣으면 이 부침이 묽어지거나 퍼지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바삭한 맛이 없겠죠. 그러니까는 약간 떡이 되긴 하겠지만 바삭한 맛이 날 거예요. 또뭐 잔소리죠. 아저씨들 잔소리. 딱술 안주로 괜찮지 않을까요? 여기다 고추 같은 거나 그런 걸 넣으면 더 맛있겠죠? 보시면 늘어붙지 않죠? 약한 불로 해서. 이걸 센 불로 하면, 이 보통 후라이팬에 정도 하면 이게 늘어붙어요. 이렇게 늘어붙지 않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뭐 코팅을 따로 한거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코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처럼 코팅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항상 후라이팬을 쓸 때는 그냥 기름부터 쓰지 않고 버터를 써요. 맨 처음에 갖고 오면 버터를 쓰는 게 가장 편하고 이거 불이 세다. 지금 소리가 들어보시면 좀 센데 이것도 더 약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후라이팬에 완전히 그거 그러니까 저 이거는 후라이팬의 밑에가 얇아요. 얇으니까 그 두꺼운 후라이팬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이 더 빨리 올라와요. 그러니까 더 조금만 말이야. 오늘 요즘은 말이 안 나오네. 그래서 조금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후라이팬은 이 정도 불 절대 안 되잖아요. 한 시간이 흘러도 막다안 돼, 다안 익었고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조그만 열로 되는 거죠. 스테인리스의 특징이 그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오히려 밀가루 반죽했던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익었죠? 이거는 벌써 이렇게 밀가루가 이렇게 덩기 덩기 덩덩 이렇게 말했나? 이렇게 위에 있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기름이랑 합쳐져서 반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반죽이 자꾸 부침이 된 건데 반죽이라고 하네요. 부침이 된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름이랑 만나서 밀가루가 부침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막 타는 것도 벌써 이렇게 굉장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작은 불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탔잖아요.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스테인리스의 특징이에요. 이걸 모르시고 일반 후라이팬 정도의 불로 넣으시면 100% 타요. 그리고 늘어붙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런데 10년 써보시는 분도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테인리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후라이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이게 특징이에요. 저는 스테인리스 예전에 써봤거든요. 써봐서 조금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니고 이렇게 쓰면서 익힌 거죠. 그리고 그 고수분들이 그런 후라이팬 같은 거 이렇게 다루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서는 참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전수 받아서 옆에서 이렇게 보고서는 막 따라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다시 흔들어 보겠습니다. 전혀 늘어붙지 않는 걸볼수 있죠? 이 후라이팬 자체가 좋은 것도 좋은 거겠지만 이렇게 약한 불 나면 덜 늘어붙어요. 뭐 후라이팬은 지금 상호가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렇게 후라이팬 상호가 대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이고, 정확하게 안 보이죠? 저희 후라이팬 광고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제 돈으로 구매하고 광고해달라는 마음 없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 돈으로 산 거예요. 무슨 후라이팬이 저렇게 좋냐 하여튼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그냥 이거 그냥 저거에서 왕십리 이마트에 샀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대충 됐어요. 이제 수분이 없으니까 늘어붙지 않겠죠? 그게 지금 더 이렇게 적게 된 거예요. 플러스 요인이 돼서 늘어붙지 않고 이제 부침이 완성됐습니다. 처음에는 저기 밀가루가 저렇게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부침이 되냐라고 하셨을 거예요. 생각하셨을 텐데 이렇게 되네요. 말을 너무 못해서 성질이 나실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 식용유는 지금 한번 썼던 거예요. 한번 닭을 튀겼던 식용유인데 좀 그런 그러니까 재활용 식용유죠. 그러니까 깨끗한 식용유를 써도 되는데 저는 지금 아까우니까 그 한번 저희 집에 그러니까 깔끔하게 한 번만 튀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먹는 거죠. 남자가 뭐 가리겠어요. 깔끔한 사람분들은 굉장히 가리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벌써 타는 게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불에도 타요.
프랩, 그러니까 그 뭐지? 스테인리스는 이게 특징이에요. 벌써 타서 이렇게 있죠? 예, 가까이 카메라를 대고 싶지만 카메라에 기름이 튀고 막 그러겠죠? 뿌옇게 우려나고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 보겠습니다. 아짜, 확대가 되네요. 예, 보시면 굉장히 누릇누릇하게 잘 익은 걸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글보글 맛있게 되겠죠? 얼마나 맛있을까요? 맛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아까 후추 빼면 그냥 밀가루에다가 김치만 넣은 거예요. 그럼 맛이 없겠어요? 이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맛있어요. 술안주로 딱이에요. 대충 이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밥이랑 같이 먹던지 술 한잔 하면서 먹어도 되겠죠? 술을 안 먹으니까 저는 대충 끝입니다. 불 껐고 이제 약한 불에도 하나도 늘어붙지 않고 잘 됐어요. 무슨 특이한 기름을 넣은 것도 아니고 왜 지금 너무 타려고 하네. 반대로 너무 타려고 하네요. 그래서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걸 좀 닦아줘야겠어요. 좀 멈춰놓고. 아, 이거 닦으실 때는 그걸로 이 키친타올 있잖아요. 키친타올로 닦으셔야 되고요. 저는 지금 키친타올이 없어서 휴지로 닦는데 이 물로 지금 바로 닦으시면 안 돼요. 그게 스테인리스는 물로 차가운 물로 닦아버리면 이게 상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키친타올로 닦아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깨끗하게,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충 쓰시면 돼요. 굉장히 더럽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요. 이거 만약에 물로 닦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늘어붙어요. 대충 굉장히 더러운데, 아, 더럽다고 생각하는데 더럽지 않고요. 일단 멈춰놓고. 대충 휴지로 닦아줬어요. 아, 시끄러워. 휴지로 닦아줬는데, 이 상태에서 굉장히 깨끗한 상태거든요. 굉장히 지금 육안으로 봐도 깨끗하잖아요. 여기에 약간은 기름이 약간 남아있겠죠? 잠시 멈춰놓고. 아, 지금 다시 이제 할 건데, 일단 이렇게 휴지로 닦아줬어요. 닦아주면 굉장히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시면 더러울 수 있는데, 키친타올로 닦았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기름으로 닦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차가운 물로 해버리면 이 코팅도 다 날라가고, 코팅팬의 경우에 특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물 쓰지 않고 닦아낼 때도 기름으로 닦아내고 그러셔야 돼요. 만약 기름을 닦아내면 지금 이렇게 물을 물이래.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을 넣으면 닦아낼 때이 불을 이렇게 올렸어요. 소독해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불로 해서 이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로 닦고 뭐 그러는데, 그러니까 볶음밥 같은 거 만들었을 때는 물로 닦으셔야 되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만 먼지가 꼈다면 팬 관리는, 그러니까 코팅팬도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고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이걸 닦아줘요. 이게 굉장히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키친타월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휴지로 쓰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닦아주고, 한번 이거를 이렇게 뜨거운 걸로 소독해주면 이 팬에 기름이 다 이렇게 발라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끄고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식었을 거 아니에요. 식었으면 마찬가지로 팬을, 오늘 팬 관리 같은 거다 나오네요. 기술이. 이것도 기술인데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닦아줍니다. 그러면 팬이 굉장히 깨끗해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물을 안 닿게 하셔야 돼요, 팬은. 물이 닿는 순간 코팅팬, 특히 코팅팬의 경우는 수명이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웬만하면. 이렇게 약간 됐으면 이제 빡빡 닦아줘야겠죠? 약간 손으로 이제 많이 닦아줬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지금 육안으로 보시면 진짜 깨끗한 걸볼수 있어요. 번쩍번쩍하죠? 이게 더럽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쵸? 육안을 봐도 이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이 아까 볶음밥 할때 경우에는 볶음밥 할 경우에는 이제 물로 씻어줘야 돼요. 그때는 차가운 물로 하지 말고 뜨거운 물로 씻어주셔야 돼요. 아니면 바로 씻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바로 씻을 경우에는 팬에 기름기가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팬에 물이 바로 닿기 때문에 변색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물이 이렇게 기름이 발라져 있어야지 이제 되겠죠. 이제 이번에는 볶음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시 멈춰놓고. 이제 테스트 영상으로 이제 볶음밥을 해볼 건데, 볶음밥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을 잠시 멈춰놓고. 이번에 볶음밥을 해볼 건데, 처음에는 이제 김치 그 부침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팬 관리까지 그냥 같이 넣어버리네요. 귀찮으니까. 이제 팬 관리인데, 아까 팬 관리 넣었으니까 이제 볶음밥 할 건데, 볶음밥은 대충 불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이건 세요. 이 프라이팬이 여기가 얇거든요. 안 얇다고 해도 원래 이 자체가 스테인리스 냄비 자체가 이 밑에가 그러니까 열이 빨리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충 아무튼 지금 해보겠습니다. 불을 세게 하시면 아이고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럴 정도 해서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포인트인데 지금 이 정도 했죠? 그럼 이렇게 놓으면 이제 이게 달궈질 거 아니에요. 약간 지금 조금 달궈진 상태지만 이렇게 보면 이게 버터예요. 지금 조금 달궈진 상태에서 이게 금방 되는데 원래는 이렇게 금방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불이 너무 세잖아요. 진짜 조금 됐어요. 이걸 잘, 불 조절하는 걸잘 보셔야 돼요. 딴거볼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끄는데, 이거는 지금 예열이 된 상태예요. 그래, 이 정도가 거의 안 되죠? 지금 막 녹을까 말까예요. 원래 정상적으로 예열이 없이 했을 때는. 그래서 저는 볶음밥 할때이 테두리까지 다 올라가더라고요. 테두리에도 잘 발라주셔야지, 이제 닦을 때 편하겠죠? 이 정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전문가도 저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거 많이 해봐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니까 다른 분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여요. 졸이는데 저는 졸이지 않고 해요. 기름이 많아서 안 붙는 거 아니냐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잠깐 켜고. 아까처럼 불을 조금 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김치, 아까 김치죠? 머리카락이. 저는 요리 방송 전문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더럽게 하냐, 뭐, 환장하겠다, 그런 분은 안 보시면 되고요. 그쵸? 이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이 잘안 나오는데. 그쵸? 수분이 약간 있기 때문에, 아주 그지 같아요.
상태에서 불을 약간 켜줘야겠죠? 수분을 약간 이렇게 버려줘야 되니까 기름 이렇게 섞어주는 것도 되고. 그불 조절을 가장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음식 하는 사람은 요리보다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리가 아니라 불 조절이 가장 중요해요. 불만 잘 맞추면 음식이 맛있고 맛이 없고 차이가 나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 냄비 파라몽상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냄비가 너무 좋다. 그 냄비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럴지 모르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초보자가 하면 스테인리스는 붙어버려요. 몇번 하다 보면 처음에는 안 붙다가 붙어버려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안 하면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쓰셔야 돼요. 이제 대충 이제 달궈졌으니까 불을 줄이겠습니다. 이제 밥을 넣어줄게요. 이제 멈춰놓고 밥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다시 밥을 넣는데 이 상태에서 대충 볶아주죠. 약간 섞어줍니다. 이때 안 늘어붙게 하려면 불을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불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보통 냄비의 3배가 됩니다. 약간 이제 섞었으면 후추 조금 넣고, 아주 후추를 너무 했네. 후추맨도 아니고. 지금 풀이 들어보시면 이 불도 강해서 늘어붙으려고 그래요. 더 조금만 할게. 항상 음식 뭐할 때는 불을 잘 조절하셔야 돼요. 그냥 꽤는 그냥 홈으로 심심하니까 넣고 약간 섞고. 거의 불이 꺼질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해줬어요. 그럼에도 소리는 막 탁탁 소리가 나죠? 꺼보면 이게 탁탁 소리가 나죠? 거의 이제 거의 꺼질까 말까 할 정도 불인데도 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냄비가 좋기도 하겠죠, 아무래도. 이 상태에서 약간 불을 약간 올려줄 거예요. 약간. 이 상태에서 약간 늘어붙을까 말까 할 거예요. 아주 조금에서 조금 더. 0.3cm 정도. 가장 작은 불에서 0.3cm 정도. 그러면 이제 반란이 일어납니다. 뜨거워서 난리가 나죠. 벌써부터 이제 늘어붙을까 말까 막 소리가 달라지죠. 이걸 소리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막 늘어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간 불을 조금 아주 0.1mm 정도 줄여줘요. 저 원래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데 이거 보고 배우라는 거죠. 이불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는 일반 후라이팬처럼 쓰면 이게 늘어붙어요. 그러니까 늘어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냥 막 해도 상관없어요. 아예 늘어붙든 말든 그래도 안 늘어붙을 수 있는데 일단 기본은 익혀드려야죠. 10년 정도 해쳐도 저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타닥 소리가 세지죠. 따닥 따닥. 그래도 하나도 안 늘어붙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물로 안 닦았어요. 물로 안 닦고 휴지로 해서 기름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늘어붙지 않죠. 보시면 거짓말처럼 이렇게 늘어붙지 않는 걸볼수 있어요. 거짓말처럼.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비누로 닦거나 계면활성제를 닦으면 이게 코팅이 기름층이 날아가서 붙어버리게 돼요. 이거는 고수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너는 더럽게 하니까 그렇게 음식을 그 따위로 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막 하나도 안 늘어붙고
잘 되죠? 아까는 사실 늘어붙었어요. 조금 늘어붙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기름을 한번 코팅했더니 더안 늘어붙네요. 냄비가 특별해서 그럴까요? 아무튼 스테인리스인데 막, 그냥 거의 그냥 일반 냄비, 프라이팬처럼 쓰죠? 지금 하나도 안 늘어붙어서 이렇게 놔보겠습니다. 약간 이제 볶음밥이니까 약간 태워야겠죠? 약간 그러니까 태워야 되는 게 아니라 누릇하게 만들어야겠죠? 늘어붙으면 어떡하죠? 늘어붙으면 안 되는데. 소리는 무진장 나지만 늘어붙지 않습니다. 밥도 중요한데 떡밥이면 늘어붙어요. 떡밥이 그러니까 수분이 많잖아요. 수분하고 이거는 좀안 맞다고 보시면 돼요. 수분이 많은 거는 많이 늘어붙어요. 안 늘어붙죠? 하나도. 원래 이렇게 해서 먹는데 오늘 유튜브 하느라고 더 하네요. 이제 좀더 틀고. 이제 다된것 같아요. 더 이상 뭐 태워서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보통 이 정도면 되겠죠. 확실히 소리도 많이 나고 소리 들리시죠? 소리도 많이 나니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안 눌러볼게. 보시면 하나도 눌러붙은 게 없죠? 눌러붙지 않게. 스테인리스 프라이팬은 마치 코팅팬처럼 쓰는 장면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거의 계란 후라이도 가능해요. 계란 후라이도 해도 안 붙어요. 대충 해서 멈춰놓고 아까 그 팬인데 지금 보시면 하나도 늘어붙지 않았던 모습이 나죠? 저는 코팅도 심지어는 안 했어요. 코팅도 안 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놓지 마시고 항상 뒤가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친타월로 저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키친타월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 볶음밥을 했기 때문에 이걸로 닦아주면 안 돼요. 이걸로 닦아주면 안 되고 물로 닦아줘야죠. 뜨거운 물로. 근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저거 하는 거죠. 뜨거운 물로 닦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가운 물로 닦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거를 이 스테인리스 냄비를 후라이팬을 언제 썼냐면 제가 중학교 때 썼어요. 중학교 때 제가 혼자 독학으로 배워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딴 사람한테 전수받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혼자 해보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는 실패했어요. 근데 실패를 엄청나게 많이 해보서는 이제 배운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는 후라이팬 어떻게 관리하냐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눌렀죠? 이거를 안 닦으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물로 닦아야겠죠? 뜨거운 물로 닦아야 되는데 식었을 때 약간 식었을 때 닦으셔야 돼요. 지금 닦으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만약 계란 후라이 같은 걸 한다면 아까처럼 기름을 넣고 반복하는 이유가 중요해서 그런 거죠. 기술 전수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거 안 알려주는데 알려줄 수 있고 뭐할수 있겠죠. 다시 이제 불을 넣고 그래서 약간 이거는 이 방법은 누가 가르쳐줬냐면 저희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기름으로 닦아야 된다. 그냥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다면 저희 어머니한테 배운 방법입니다. 이게 기름으로 닦는 거. 이렇게 해서 닦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써도 사실 건강에 문제는 없지만 저는 솔직히 물로 씻어서 먹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주려고 이렇게 했죠? 아까처럼 이 상태에서 불을 끄고 깨끗하게 이제 기름을 닦았으니까 다시 넣고 근데 기스 안 나게 지금 막 기스 날라고 하는데 휴지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키친타월이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키친타월로 해야겠죠? 저는 이제 키친타월이 없으니까
이해하시고요. 가난한 유튜버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닦고 손으로 빡빡 깨끗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로 닦아요.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안 닦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물로 닦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깨끗하죠? 사실 이렇게까지 쓰진 않는데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관리해서 다시 쓰고 해도 상관없어요. 건강에는 문제가 없어요. 뭐 이렇게 너무 깨끗하게 막 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스테인리스 자체가 그렇거든요. 이게 노하우예요. 별거 아닌데 노하우고 만약에 얼룩이 지거나 그러면 뜨거운 물로 해서 베이킹 소다로 해서 닦으시면 돼요. 이런 솔 같은 걸로 닦으시면 돼요. 그래서 계면활성제 같은 거는 웬만하면 사용 안 하는 게 좋고 지금 이 상태는 지금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물로 씻어야겠죠. 볶음밥은. 근데 볶음밥이 아니라 뭐 다른 걸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해서 관리하시고 이제 물을 많이 안 쓰시는 게 좋아요. 대충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보관할 때는 아까처럼 오래돼서 한다면 씻어야겠죠. 근데 하루 이틀 쓴다면,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을 안 대고 기름으로 관리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거의 늘어붙지 않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이거를 이제 코팅해주고 막 그러면 더 지저분할 수 있어요. 여기 막 이렇게 노랗게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대충 별 영상이 아니지만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입니다.